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. 오늘은 이탈리아의 젊은 작가 로렌차 젠틀레이 소설 바람이 되고 싶었던 아이를 소개합니다. 8살 소년 테오에게는 아주 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. 그건 바로 엄마 아빠의 불화입니다. 두 분이 편안한 대화를 주고받은 지는 너무 오래되었고 서로 얼굴이 마주치기만 하면 큰 소리로 싸우기 일쑤입니다. 더 걱정스러운 것은 어느 사이 엄마와 아빠는 싸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서로에게 관심을 거두는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. 그렇다면 태우 부모는 별거와 이혼 과정에 들어선 거 아닐까요? 태우의 걱정이 바로 이겁니다.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말릴 수 있을까? 부모의 전쟁을 막고 자기가 원하는 평화로운 가정을 얻으려면 자기 또한 전쟁에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.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? 누나에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. 고등학생인 누나 마틸데는 냉랭한 집안 분위기를 견디지 못해 더 신경질을 부리고 대화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. 이런 태오에게 영웅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. 바로 나폴레옹. 그는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한 사람입니다. 태오는 나폴레옹을 만나 자신도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배우기로 결심합니다. 하지만 나폴레옹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요. 그를 만나려면 자신도 죽어야 한다는 걸 깨닫고 태오는 자살을 결심합니다. 태오는 주변 정리를 하게 되지요. 그리고 하굣길에 매일 보는 거린에게 자기 주머니에 들어있던 동전을 마지막으로 던져줍니다. 자기는 이제 돈이 필요 없으니까요.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폴레옹이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지요. 8살 소년 태오는 과연 무사히 나폴레옹을 만날 수 있을까요? 그리고 갈등과 전쟁 중인 태오의 가정은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까요? 소설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의 책 로렌차 젠틀레이 바람이 되고 싶었던 아이입니다.